있습니다. 836번. 어우, 이쁘게 수직선도 그려줬네요, 우리 친구들. 이놈이 검은 점이니까 두모가 들어가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이놈의 식이 되는 거고, 여기는 흰 점이네. 두모가 안 들어가니까 이놈 여기에 속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이놈은 여기에 속하고. 이 정도는 센스, 에센스지. 그래, 안 그래?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x 플러스 2a. 그렇죠, 우리 친구들. 이게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b. 이놈의 연립해서 한번 풀어보자, 우리 친구들. 그럼 본능적으로 미지수는 좌변에, 나머지는 우변에. 마이너스 2a지. 그렇지. 오케이.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친구들. 이게 지금 수직선을 그려보면, 오케이. 여길 봐야 되겠지?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들어가지 않고 큰 쪽이잖아. 그렇지, 우리 친구들. 이놈을 식으로 나타내면, x라는 이 해는, 그렇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이 된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오른쪽이면 크다잖아. 그래, 안 그래? 됐나? 그래서 이놈이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바로 a는 얼마입니까, 우리 친구들? 1이 되겠다. 중학교스러워서 바로바로 할게. 자, 이거 합시다. 3x 2 양하면 b가 되지. 양변 3로 하면 x는, 그렇지, 3분의 b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럼 수직선을 보면 여기도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1이 들어가고,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놈을 식으로 나타내면 x란 해는, x란 해는 어머나, 오른쪽이 크죠? 누구보다? 1. 1보다. 근데 검은 점이니까 드모도 들어가는 거잖아. 괜히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놈이 몇이 되면 돼? 1이 되면 되지. 그렇지? 그럼 b는 얼마니? 3이 되겠어. 두 수의 곱을 구하라고 했네. a 곱하기 b, 1 곱하기 3이니까 답은 3, 3이 되겠어. 여기서 객관식에서는 5번이 답이 되겠네. 836번도 중학교 2학년스러우니까 좀 창피해. 바로 넘어갈게요. 예.